제 옆에는 우리 이재정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당대표님 아니고 이재정입니다. 아니, 이론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던 시대는 좀 약간 지난 농담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이렇게 끝말을 이렇게 실수하시면서 제 이름이 언급되거나 네. 또는 제 얘기하면서 당대표님 말씀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튼 뭐 저는 언급되니까 정치인으로서는. 네. 우리 유용한 뉴스 코멘트리 저희들이 처음 모셨습니다. 네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맞아요. 네,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채팅방에 아 이재정 의원 좀 모셔주세요라는 글들이 많이 나와갖고 네. 제가 시청자들의 압박에 압력에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아, 시청자들의 압박으로. 아닙니다. 역시 국민의힘입니다. 아 국민의힘? 예. 네. 농이고요. 반가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지금 전국 여성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십니까? 네네, 민주당에서 전국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여성 당원들이 네. 뽑아준 네. 이제 여성들의 뭐 대표라고 할까요? 네. 뭐 소상공인위원회, 그다음에 노인위원회, 청년위원회 뭐 등등 네. 네. 이제 나름의 직업군 또는 대상군으로 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있는 상설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것 네. 중에서는 아마 이제 최고 집단의 대표죠. 그러니까 제가 여성 당원들이 예, 선거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거 자체도 전당대회 직후다 보니까 사실은 크게 이제 뭐 주목하진 않으셨긴 하지만 네. 당내에서는 이 선거를 위해서 매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도전도 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모든 선거가 똑같듯이 비전도 제시하고 토론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랬습니다. 당당히 입성했습니다. 몇 대 1이었어요? 아, 뭐 제가 원 내고 또 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셨던 청와대 경력이 있는 또 정치 선배님 제 네. 동료가 함께 네. 했었는데요. 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그때 거셨던 겁니까? 사실 캐치프레이즈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권 사안이라든지 뭐 개선돼야 되는 개혁 사항들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될지 몰라서 개혁이 안 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다 뭐 갈무리가 돼 있는 이슈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죠. 또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어떤 걸 이제 우선순위로 할 건지가 늘 문제예요. 네. 우리 당내의 개혁 문제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최소한 이것만큼은 이제 합의되는 데까지는 우리의 치열한 지혜들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것만큼은 무식하게 하겠다. 이게 그냥 뭐 조금 이제 순화해서 다른 말을 썼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목표치를 이뤄내겠다라는 건데 사실 여성 인권이나 소수자 인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소수 정당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의힘하고 비교했을 때 그쪽 네. 정치 세력하고 비교했을 때는 민주당이 노력해온 역사가 훨씬 더 길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초의 여성 대통령 누군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자기 체면을 걸고 계세요.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아니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은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냉정하게 인정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최초의 여성 대통령 진짜 뭐 레토릭만으로 가져가 버린 거잖아요. 노력 없이. 그리고 정작 여성 인권 신장에 노력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 정치 허물을 불러오면서 오히려 퇴보시킨 그런 결과였죠. 그래서 네. 최소한 노력해왔던 우리가 네. 뭐 최초의 여성 대통령 같이 그렇게 타이틀을 뺏기지 말고 여성의 권리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소위 개딸로 불리우는 훌륭한 여성 자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치 역량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다음 목표만큼은 저당에 뺏기지 않고 우리가 역사의 진보를 이뤄내겠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그 연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여성으로서 지금 정치 현장에 뛰어드신 거 아닙니까? 네. 정치 일선에 거긴 권력 투쟁이 난무하고 네. 예, 하여튼 뭐 음모와 이건 내부의 부정적인 측면만 얘기하면 긍정적인 네, 측면 흔히 외부에서 보는 예, 정치권이라는 그러한 그렇죠. 적극적이고 상당히 대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도 많이 하시지만 자 여성으로서 지금 재선이시던가요? 네네 죄송합니다. 재선입니다. 예. 자 뛰어들었을 때 정치 현장 어떻습니까? 아 참.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여성 네. 뭐 여성 국회의원 아니야 예를 든다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로 예 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이 모여 있지만 네.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생각들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건 여성이 아니라 그냥 이제 국회의원들 각각이 이제 합을 이뤄 간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소한으로 서로가 동지를 규합해 가는 게 정치의 과정이고 당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성일 때 힘들었던 것 하나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네. 제가 시작했던 7년 전보다 나아졌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불과 4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선배님도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해 한 해가 다른데 실제 여성 정치인이 소모되는 방식이 뭐 당 대변인이라든지 특정 직위에 한정되다 보니까 여성들 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성 정치는 융합되지 못하고 파편화됐던 역사가 좀 길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달라졌죠. 네.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는 최초의 여성 수석 부대표도 했었고요. 또 여성 부의장도 나왔고 다양한 방식으로 뭐 전략도 기획하고 정책도 기획하고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역량들을 인정받고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처음만 해도 복장부터 시작해서 여성에게는 유난히 좀 엄격한 것들이 존재해요. 네. 그리고 특히 또 지역구 정치인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성 청년이 지역구 정치를 하는 게 정말 나이가 든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여성성이 거세되고 조금 더 와일드하고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남성성을 드러내지 않고는 낯설게 느끼는 거죠. 맞춰 보는 게 없으면. 그런 문화가 이제 지역 정치에서는 특히나 더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많이 달라졌죠. 그래요? 네. 의원님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싸우셨을 테고 여러 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네, 수많은 분들의 노력 덕에 저도 그 변화를 누렸고요. 지금 지역구가 어디시죠? 죄송합니다. 안양 평촌. 예, 동안구입니다. 네, 여기 시청자분들 안양 평촌 사시는 분들 더 손 흔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국회에서 특검 관련해서 계속 의원들께서 돌아가면서 농성하고 있습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은 빨리 가셔야 이 되나? 방송이 아니었으면 오늘이 당번이 어떻게 8시부터 재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결석 중입니다. 잠시 이석 중인데요. 네. 이제 마치고 또 가게 될 텐데 지금 거의 뭐 이달 말이면 한 달이 다 돼가고 농성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그래도 이상민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나요? 실질적으로 원내에서 당론으로 이미 당론으로 하겠다라고 원내에서 이제 잠정 결정은 했었지만 농성 이후에 원내의 의결을 이끌어낸 거고요. 그리고 실제 국회의 탄핵을 이끌어낸 거죠. 농성이 저는 사실 그 생각은 했었어요. 그때쯤 해서 탄핵 의결로 일단 농성을 한번 접고 다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워낙 이제 농성이나 거리의 촛불들이 늘 이제 그 반복되는 게 길어지고 하다 보면은 승리를 쟁취하는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실패하고 있는 프레임으로 막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소확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기 목표. 이제 소확행보다는 훨씬 더 큰 목표지만 단기 목표에서 딱 하고 그다음 또 하고 우리는 나타나면 무조건 한다. 이런 느낌이 들면 어떠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뭐 에너지하고 뭐 충분히 우리 끝까지 간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 될 때까지 하자. 그래서 그렇게 수용이 됐었어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다 참석하시는 건 아니죠? 네, 뭐 또 당직 맡고 계시고 이런 분들은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 톡방에는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계시고요. 우리들이 이제 일정을 협의하는. 돌아가면서 다 나오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없는 분들 다른 업무로 더 바빠서 거기 없는 분들도 돌아가면서 이제 응원 방문하시고 결례됩니다만 뭐 조응천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도 나오시나요? 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그 격려도 해주세요? 우리 본회의장 앞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안 입을 수가 없는 위치에서 다들 의견을 조금씩 보태고 응원도 주시고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좀 이따 또 기회가 되면 여쭤보기로 지금 체포동의안 문제. 네네네. 우리 좀 전에 이재영 박사하고 언론 얘기를 했었는데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대니까요. 이게 뭐 체포동의안이 오늘 이게 속보입니다. 이게 경향신문 속보인데 이게 뭐 속보 가치가 있는 전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동의안을 제거하면 국회에서 통과시켜 줍니까?
이게 찬성하나요? 이걸 모든 언론 저 법조인이거든요. 예. 윤 대통령님에게 그런 권한 제가? 근데 마치 언론에서 이렇게 마치 이걸 보면 국민들은 이거 체포동의안 대통령이 제가 했으니까 국회에서 이거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절이 후퇴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대통령 제가의 모든 게 실질적으로 되다 보니까 뭐 국회는 거기에 따라야 하나요? 대통령이. 제가 어제 계속 지금 언론사 네. 방송사 모니터를 보면 마치 체포동의안이 찬성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예, 망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면서요. 리얼미터인가 무슨 미터에서 조사를 해갖고 지지율이 떨어진 게 이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에서 부결하는 분위기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말이야. 실제 당내 분위기가 그래요? 어떻습니까? 궁금해요. 이 부분만큼은 이제 예. 구속영장 청구하는 행위, 그러니까 뭐 뜸들이면서 계속 뭐 이제 조여오고 있었죠. 근데 네. 청구하는 그 행위로부터 의원님들이 더 단결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언론의 프레임은 한쪽으로는 이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하면 우리가 마치 어떤 이제 그 우리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네. 또 이제 소수 정당에서는 체포동의안을 어떤 윤리적 선택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헌법적 권리거든요. 네. 저는 지난 대선 당시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대해서 이제 만지작할 때 그전 국회 개혁 얘기할 때부터요. 네. 저는 이게 국회 개혁이 아니다. 그리고 특권 내려놓기라고 얘기할 때 이 얘기했어요. 문희상 의장님, 뭐 정세균 의장님 다 얘기할 때 저는 내려놓기 싫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특권을 누리겠다. 누리겠다가 아니라 역사 안에서 지켜왔던 국회의 권능을 지켜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처음부터 이걸 반대했었고 워낙 지금까지 이제 저당의 비리자들이 이걸 체포동의안을 외피로 방탄을 외피로 둘러 이렇게 쓰려고 했던 뭐 우리 당도 없었던 게 아니겠죠. 네. 그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네. 바로 체포동의안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게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최근엔 더 많아요. 실제 체포동의안과 면책특권을 분리해서 면책특권 남기고 뭐 체포동의안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들도 이게 앞뒷면이다. 양면으로 같이 가야 하는 역사적 유리에서 기인된 거다 해서 최근에는 바로 이 사례가 이런 게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죠. 이 사례가 바로 전형적인 역사 안에서 그 제임스 1세가 이제 그 당시에 왕권 실수설 주장하면서 네. 의회에 자기 반대파들을 막 잡아들였던 네. 그 국왕의 사법권 남용에 네. 대해서 의회가 대응해서 만들었던 이 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하는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 안에서는 의원들이 단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또 영정 70유사 빨리 받으러 나가라고 자꾸만 몰아 세우니까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네, 전 정의당도 이걸 윤리적 문제인 것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원칙론적으로 네. 개념화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영향이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예, 그 원칙과 철학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는 분들인데 이걸 왜 윤리의 문제로 돌리는지 정치의 태도의 문제로 돌리는지 그건 더더욱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게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는 거죠? 네네. 뭐 민주당 내 분위기는 뭐 전혀 의원님이 말씀하신 네네. 대로. 근데 언론에서는 뭐 28명이 찬성할 것 같다. 뭐 비명계, 반명계가 뭐 전혀 호도된 글쎄요. 가짜 뉴스네요. 네, 뭐 친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명 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우습긴 한데요. 네. 저도 뭐 이제 어떨 때는 뭐 친명에 분류됐다가 어쨌든 친문에 분류됐다가 어떨 때는 심지어 90년대 학번인데 386에 분류되지를 않나. 예, 예, 예. 예. 그런데 뭐 다 떠나서 이 제도적 취지에 전형적으로 부합하는 사건이고 그 정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 그냥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당의 건강한 다른 목소리.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들조차도 이 예.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그런 분들도 전제를 다 붙이셨거든요. 네. 전제를 다 붙이셔가지고 관련된 혐의가 입증되면이라든지 충분히 어느 정도라도 소명이 되면인데 아직까지 검찰이 보여준 게 없어요. 네. 혹시 또 한동훈 장관 나와서 그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한테처럼 네. 바스락거리는 소리 예. 그 돈의 용도까지 추적할 수 있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뭐 유사한 증거가 또 나올진 모르겠는데 네. 그것에 의해서 오히려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은 더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에 의견을 바꾸시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검찰이 같은 일 반복하지 않아야죠.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냉정하고 원칙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6일인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치권에서 처음 얘기한 거지만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에 그 외교부 지휘차관 누구죠? 이동훈인가? 이동훈. 이동훈. 그 양반이 거의 참여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늘 해오던 행사이긴 한데요. 예전에는 뭐 이제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전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네. 가기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구설수에 네. 이제 입김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네. 뭐 그 행사 자체 외교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 이제 둘째치더라도 그것 자체에 그 우리 정치인들이 연루되거나 또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외양으로 적극 협조가 되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특히 기미가요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들 네. 등을 그 당시 뭐 단순히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이전에 침략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거는 국민에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죠. 근데 그 전에는 그 기미가요를 주한 일본 대사가 생사를 했더라도 뭐 이런 기념일을 했더라도 감히 걔네들이 기미가요를 틀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왜 와? 오, 틀어도 된다. 제가 그간의 어떤 행사에서 어떻게 활용된지는 정확하게 제가 네. 이제 모릅니다. 네. 그리고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처음 했다고요. 네. 예. 지금 사실상 이제 3대 전략 그 소위 이제 침략 전쟁이 사실상 가능해 이제 공격 능력을 보유하게 된 일본의 방위 전략이 수정된 이런 즈음의 네. 여러 가지 현상들하고 같이 네. 한 게 아닌가 일본이 가지는 네. 자신감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서 네.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자신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1년에 모든 일본발 모든 행태나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동시다발적이고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강제징용 문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네. 하여튼 이 윤석열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정권의 성격과 명확하게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히 일본 문제에서 명확하게 우리 입장을 갖고 있는 정부라면은 감히 자기네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아무리 뭐 대사관이라 그래도 이런 걸 틀 수가 있느냐? 거의 우리 외교부 지휘차관까지 참석한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과연 윤석열 정권은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또 며칠 뒤에 다음 달입니까? 4월 달에 어디 G7으로 네. 뭐 갈지 안 갈지 모르는 네. 것 같아요. 일본에서 뭐 초청할지 안 할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원님 외통에 계시니까 네네. 많은 정보도 갖고 계실 거고 분석도 하실 테고 네. 야당 의원에게는 많은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받는 정보보다는 네. 우리가 뭐 이제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또 이 문제에 예민한 네. 이제 숱한 시민들과 함께 네. 고민하고 해왔던 이제 결과치로 제가 견해를 갖는 건데요. 네. 윤석열 정부의 이제 독자적인 특색에도 네. 당연히 기인하고요. 더 우려스러운 건 지금 국제정세가 바뀌고 있고 네. 사실상 우리나라의 한미일 삼각동맹 동맹이란 얘기를 감히 부르지 않고 삼각동맹 이런 말을 부르는 건 금기시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흘려나오는 국제 정세예요. 네. 네. 사실상 이제 중국하고 소위 신냉정 기류로 흐를 수 네. 있는 네. 그런 국면. 단순히 미중 갈등하고는 또 다른 국면이거든요. 예.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격하게 얘기하면 총알바지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건데 그 안에서 오히려 정치하게 외교를 하고 이제 한미동맹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고 오랜 역사 안에 있는 거니까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실리를 추구하는 새로운 버전을 준비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대통령이 들어와서 외교 정말 잘하는 대통령이 들어와서 해도 어려운 시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전무한 대통령이 앉아 계신 거죠. 거기다가 외교와 관련해가지고 한일이라고는 뭐 이제 뭐 선제 공격하겠다라든지 또는 일본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다 잘못했고 자기가 취임만 하면 일본하고 관계는 확 좋아질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문제 다 해결될 네, 것처럼. 맞습니다. 근데 지금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성과가 없잖아요. 마음 조급하죠.
미국까지 가가지고 막 했는데 약식회담이라 그랬다가 뭐 또 뭐 다른 표현을 썼다가 민망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달려간 거 호텔로 달려간 거 기시다 총리 만나려고. 그렇죠, 그렇죠. 어. 뭐 언론 참여 문제도 굉장히 이제 불균형적이었고 네, 좀 굴욕적이었죠. 그런 모습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 잘못했다면서 이게 세계 정세에 기인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며 그러면 윤석열이면 바로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국민의 시각에 바로 답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아. 격하게 정상회담을 요청하고 근데 그게 쉽게 돼요. 네. 정상회담이란 건 모든 게 조율되고 최종으로 뭔가 진일보한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에 사실은 저는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네.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양으로. 그리고 그렇지만 희생되지 않을 겁니다. 뭐 시민들이 응원하고 있어서 희생되는 거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일본이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냉정하게 자, 이 우리가 일본의 우파라고 생각해봐요. 네. 그 예전에 위안부 우리 정부 믿고 했는데 이게 또 법률적으로 애매하다며 다시 또 대한민국 대법원 가면 또 생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 말을 믿고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네 하고 학습한 경험적 맞아요. 학습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뭐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뭐 협상에 실패했다가 협상을 안 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 혼자 그냥 널뛰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잘하나 안 하나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굴욕적이죠. 얘를 뭐 갖고 오나. 잘 갖고 오면 G7에 참여시키고. 어려울 것 같은데 하려고 해봐. 이런 분위기예요. 일본 언론의 동향을 보더라도 예. 크게 여기에 대해서 부안해동 하고 있지 않거든요. 상케이 신문에서 계속 보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상 이제 이 내용이 뭐 양 정부 간 막 협의라든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든지 그 방식이 아닌 거죠. 정부 일본 정부의 관여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아니, 외교부 무슨 국장도 만나고 막 국장 간 협의인데 네. 거기서 일본 측이 협상이라는 건 각자의 입상이 있고 좁혀가는 게 협상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일본 측의 입장이라는 게 뭔가요? 해결해서 와. 갖고 와. 예. 그리고 점점 더 좁아져 가는 거는 우리 정부가 그냥 만들어서 보고하는 형식이지 그게 협상인가요? 보고죠. 대일본 보고. 근데 그게 말이죠. 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과연 윤석열 정부가 저 과거의 안티문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안티로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 잘 안 된다. 복잡하다. 외교력도 없고 무능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DNA가 침투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굴욕 외교다, 친일 외교다 이런 걸 떠나서 이건 거의 종속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뭐 한반도에 북한에서 뭐라도 쏘면은 한반도 일본군 추둔하게 들어오겠어. 옛날 1894년 경복군 침략처럼 말이죠. 그때 동학농민전 얘기 나왔을 때 그런 우려감이 굉장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베일에 쌓인 얘기들이 많은 것 같고. 우리가 일본한테 정말 대치기 당할 수 있는 게요. 일본이 마냥 침략 국가로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반격 능력을 보유한 이제 군사 국가가 된다 네. 하고 우리와의 관계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머리 좋은 대통령이 있었어야 돼 지금 정말 정치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네. 일본 같은 경우는 한중일 이런 한미일 네. 한미일 연대를 통해서 근데 이제 뭐 당당하게 3분의 1의 몫을 갖고 가느냐 그것도 의문이에요. 네. 한미일 이런 연대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면서 또 중국과는 실리를 또 챙기고 있거든요. 일본이란 나라는 맞아요. 이쪽 저쪽으로 다 하고 있어요. 비자 문제만 해도 그랬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말 무슨 가치 진짜 뭐가 가치인지 모를 그 가치 외교라는 이름으로 네. 사실상 실리라든지 우리가 이뤄야 될 것들에 대한 네.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은 정부라는 게 더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만 따지면 역사 안에서 뭐 1차적으로 일본이 이렇게 되는 걸 용인하고 있다는 게 허락되지 않는 거고 그 문제를 떠나서 진짜 뭐 제3자적 관점에서 본더라도 일본의 대통령과 일본의 정부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이 예민한 국제정세 가운데 심지어 미국과 그렇게 친한 일본인데조차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리를 챙기고 네.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네.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 것인지에 네.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냥 못 먹어도 고인 거예요. 가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포기할 것에는 국익 다시 말해서 국민의 재산뿐만 아니라 안전, 생명까지도 포함된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박진 장관 뭐 많이 왔다 갔다 하던데 뭐 해요?
그분은? 열심히. 그분 아 국회에서 한번 저거 다 했었죠. 해임 결의안 통과됐었죠. 네네 그렇죠. 그 바이든 날리면 당시에죠. 사실 뭐 그때는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박진 장관이 총체적 책임은 있는 건 맞지만 제가 뭐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라 외교부도 황당한 거죠. 그때 외교부 이전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 선임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외교부도 황당한 거예요. 통상의 시스템을 무시한 대통령실의 문제에 기인한 거긴 해요. 굳이 재판을 하자면.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네. 장이라는 자리는 마땅히 책임져야 되는 자리고 박진 장관님의 실수로 묻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제에서는 장관에게 그런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마땅한 거고. 그러니까 뭐 박진 장관으로서도 이제 아마 난감할 거예요. 모든 정보가 박진 장관에게 되고 있을까. 박진 장관도 그 무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통상적인 우리의 정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대통령실 대체 뭘 하고 있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말이죠. 의원님 외통이 계신 외교부 관리들 보실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는 프로토콜도 있을 것이고 관행도 있을 것이고 외교적인 의전 관례 다 있잖아요. 네. 외교부 직원들이 걱정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그러니까 네? 대놓고 얘기 못 하는데 특히 이제 뭐 국회의원한테 보고할 때는 더 신중하고 특히 야당 정치인한테 그렇긴 하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의원실로 와서 이렇게 여쭈면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눈으로 대답들 다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심하다. 예. 눈으로 이제 뭐 난감함이 다 느껴지는데 우리 보좌진들이나 당의 전문위원들하고도 네. 외교부에서 네, 질문자들이 소통을 하거든요. 그런 난감함을 전해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일례로 이제 1호기 떠서 해외만 나가면 이제는 걱정되잖아요. 단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온 적이 없잖아요. 네. 그때도 아니 첫 순방 때였나요? 뭐 했냐 그러니까 1호기에서 본 축구 봤다 그랬잖아요. 그 청와대를 조금만 아는 분들은 또 외교를 조금만 아는 분들은 축구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축구도 외교를 위해서 봐야 될 땐 봐야겠지만 자료 봐야지 정상회담 네. 있지 뭐 있지 네네네. 들어야지. 네. 그때 우리 이란 때처럼 그 사실 외교부 문서에는 잠재적 위협 국가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잠재적 위협이나 적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하면 대통령 자격 없는 겁니다. 그 예민한 말도 구분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외교거든요. 근데 그런 거 대충 보거나 흘려본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외교부에서는 소위 그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들까지도 그러니까 야사에 나오는 카더라 통신까지도 모든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다 이제 전달을 합니다. 대통령께는 보고를 하는 이유가 만약에 그 사실이 진짜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풍문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이제 굉장히 언급되면 안 좋은 얘기일 수 있잖아요. 외국 정상이나 이제 외교 당사자에게 그럴 때는 그 얘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내용까지도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거 보다 보면 잠잘 시간도 그럼 의원님 보시기에 그 무능한 거예요. 뭐. 뭐예요? 정체가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용감하신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그러니까 아니 그 캐릭터 퍼스널리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 제가 퍼스널리티 해석까지는 아니 근데 네, 아니, 참 정체가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는 도대체? 네? 그 거듭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했지만 네. 이제 정치적으로 학습된 사람들조차도 자기 외골수에 꽂혀가지고 뭐 나라를 정말 정말 절단된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신데렐라처럼 물론 저쪽 당 입장에서 보면 네. 얘기지만 정치적 경험 없이 특히 뭐 검찰 경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피해자 구조로만 보이고 모든 게 형법 구조 안에서만 보일 그 권력을 활용했던 재주밖에 없는 사람이. 다른 훈련이 없은 채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오른다? 이게 우리 정치가 참 못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식의 신데렐라를 키우는 정치, 특히 대통령, 그건 우리 국민이 여러 번 학습을 통해서 알았을 텐데 이번에도 뭐 물론 우리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습니다만은 차제에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식의 경험되지 않은 정치인들, 경험이 되었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예, 네. 검증되지 않은 정치인에 대한 경계심은 이번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한 번 더 학습됐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금 이제 국회에서 계속 농성하고 계신데 김건희 특검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김건희 이재명 후 당대표 체포 동의안 문제 이거 쏙 들어가 버렸어. 네, 뭐 이제
그 국회는 늘 언론은 이제 시쳇말로 하나의 야마, 하나의 타이틀로 모든 이슈를 몰고 가지만 국회는 우리에게는 무려 180여 명의 이제 또 우호적 연대를 하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 각각이 뭐 두세 명이 해야 되는 일, 열 명이 해야 되는 일, 백 명이 해야 되는 일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각각의 전선들은 여전히 있고요. 네. 김건희 특검과 뭐 지금 이 체포 동의안 이제 예. 부결을 하기 위해서 또 당내를 아우르는 일, 이제 당내 의견들을 모으는 일, 뭐 또 다른 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일, 네. 뭐 그리고 또 묵묵히 민생을 챙기는 일까지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제 치열하게 민주당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특검법 안이 발의가 됐죠. 네네. 네. 특검법 안은 발의가 됐고 관련된 처리 이제 사실상 민주당은 이미 공언을 했고요. 네. 뭐 이걸 두 사안이 연계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대장동 특검하고 네. 이제 대장동 아 그 체포 동의안을 아. 이제 그 어쨌든 그 외피를 이걸로 이제 결국은 뭐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건 별건으로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뭐 이 방송 보시는 분한테 네.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지만 네. 네. 뭐 이미 공언한 이상 이제 이게 좀 더 그러니까 다음 단계 다음 단계에서 무리 없이 될 수 있도록 끝없이 이제 정치 작용 그러니까 설득도 해야 되고요. 뭐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180석이 되면은 본회의 통과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법사위 다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예,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가지고 좀 지리한 시간들이 진행되긴 하겠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 단계 단계의 성과들 하나씩 차질 없이 이뤄내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아유, 시간이 아쉬운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마디. 네. 의원님께서는 왜 김건희가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단순하잖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혐의에도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안 받았잖아요. 끝. 끝. 진작에 소환을 조사 소환해서 조사했어야 될 수사기관이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 그걸로 더 이상의 어떤 논구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장 PD님 뭐 왁자지껄 시의적절 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채팅방에 응원 글들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 PD가. 의견을 적절하게 소개하는 시의적절 시간입니다. 이재정 의원님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응원합니다. 뭐 올쏘. 똑순이다 이런 댓글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재정 의원님 안양이시죠? 다른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양이다, 안양의 자랑이다 이렇게 많이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네. 거기다가 내년 총선에서 심재철 정계 은퇴시켜주세요. 지역 같은 지역구시죠? 네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이재정, 남매, 끈끈한 정, 안동 출신이십니까? 대구. 아, 그래요. 안동대구. 그러시구나. 소중한 분이네. 예. 그리고 다음 여성 대통령은 이재정이다. 이재정 의원님 목소리도 좋고 참 잘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 참 열일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에 대한 평가는 별로 없고요. 예쁘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경직님. 실물이 훨씬 이쁜 이재정 의원님 늘 화이팅 하세요 했는데 제가 지금 실제 스튜디오에서 뵀거든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의원님 힘내시고요. 네. 지금 특검 농성에 또 가셔야겠네요. 네네. 늦었습니다. 지각했습니다. 좀 자주 저희가 모셔도 되겠습니다. 네네. 언제나 불러주십시오. 냉큼 달려오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네. 의원님 오늘 바쁜 시간에 시간 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늘 고생하십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